예전에 학원 영어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야. 당시 25살의 대학생이었던 선생님은 활발한 성격에 기독교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대. 선생님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아이들을 이끌고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하루는 예배하는 아이들 틈에 처음 보는 꼬마아이가 있었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아이는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는데 정신적으로 심하게 불안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동안 오질 않다가 아주 오랜만에 온 거라고 했대. 그 말에 선생님은 처음 보는 그 아이가 달갑지 않았지만 어린아이가 설마 무슨 짓을 하겠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 선생님 주변으로 둘러앉았지. 그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선생님 친구분께서 눈을 감고 기도를 이끌었는데 선생님의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사이에서 그 아이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그 모습에 놀란 선생님은 애써 모른 척 눈을 감았고 왠지 느낌이 좋질 않아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왔어.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 비가 심하게 내리는 거야. 갑작스레 내리는 비에 선생님은 우산도 없이 후다닥 정류장으로 뛰어갔어. 그날따라 버스도 오지 않고 초조해 하고 있던 그때, 저 멀리 빗속에서 누군가가 정류장 쪽을 향해 마구 뛰어오는 게 보였지. 자세히 보니까 교회에 왔었다던 그 꼬마 아이였어. 왜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끝까지 쫓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 문득 자신이 아이의 타겟이 되었단 생각이 들었던 선생님은 정류장에 선 버스를 무작정 타버렸대. 그때까지도 그 아이는 선생님을 계속 주시했어. 그 사이 버스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차가 심하게 막혔나 봐. 창밖을 멍하니 보며 낙서를 하던 선생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 유리창 너머에 아까 그 아이가 서서는 눈을 부릅뜬 채로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은 애써 태어난 척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음 정류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후다닥 뛰어내렸어. 다행히 주변엔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선생님은 마침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에게 들러서 비도 피할 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지. 그땐 휴대폰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을 때라 선생님은 정류장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어. 중국에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우선 좀 가지고 나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 옆쪽에서 어른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더래. 옆을 휙 돌아본 순간 선생님은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말았어. 그 아이가 밖에 서서 그 비를 다 맞아가며 공중전화 박스에 귀를 대고는 대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던 거야. 아이는 여전히 눈을 부릅뜬 상태로 두 손을 모아서 귀에 대고는 필사적으로 대화를 엿들으려 하고 있었어. 그 길로 공중전화 박스를 뛰쳐나간 선생님은 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한 바퀴를 쭉쭉 돌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 다음날 선생님은 교회 목사님께 사정을 설명했고 일부러 동네에서 멀리 있는 그 교회에 다니셨다고 해.